오늘은 휴대폰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쓰고 있는 게 노트 10 라이트 해외 버전이죠. 해외 버전. 저희 어머니께서 폴더폰을 기존에 이제 제가 쓰던 스마트폰을 쓰고 계셨는데 적응이 안 돼서 다시 이 폴더폰을 하나 구입해서 해드렸는데 이 제품도 적응하기 힘드시다고 해서 원래대로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고 이거는 이제 중고나라에 팔기 위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. 삼성 갤럭시 S20 FE 한 70만 원 후반대, 70만 원 후반대에서 구매를 했고요.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즘은 재활용 때문에 거의 뭐 종이로만 다 나오는데, 괜찮네. 이거 포장이. 이겁니다. S20 FE 5G. 5G는 안 하고 기존에 쓰던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LTE로 갈 것 같습니다. 자급제품이고요. 개봉을 해봐야죠. 내 것도 아닌데 참 떨리네. 뭐가 있을까요? 본체가 있고요. 충전기 하나. 이게 아마 이어폰이 아닌가. 이어폰. 때가 좀 많이 탈 것 같은 흰색의 이어폰. USB-C 타입이네요. 이 제품은 아마 3.5 단자가 없을 거예요. 이거는 그러면 USB-C 타입 케이블을 갖고,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. 물건이 이거밖에 없나? 아니지요. 요걸 봐야지, 요거. 요즘 삼성 거는 안쪽에 숨겨놔가지고. 여기 아마 분명히 무슨 케이스나, 그치, USB 칩 제거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, 케이스겠죠? 네, 맞네요. 젤리 케이스하고,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. 라벤더. 핑크도 아니고, 보라도 아니고. 한쪽 면에 전부 다 볼륨 키하고, 전원 버튼. 아래쪽에는 마이크. 스피커, 마이크로 C 타입 단자, 그다음 위쪽에는 유심 넣는 곳 스피커가 지금 달려 있고요. 우선 노트 FE 하고 보시려나 모르겠네. 1cm 정도가 차이가 있네요. 1cm 정도. 두께도 뭐 비슷하고. 한쪽은 유심, 한쪽은 SD 카드. 점점 발전하네. 아, 여기도 고무 실링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수는 될 것 같고. 자,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. 카메라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확대는 상당히 카메라 기능이 좋아.
좋아진 것 같아요. 기본적인 광각, 그 다음에 망원, 오. 날로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.